안녕하세요. 만화가 권태성입니다. 오늘은 동네에서 만난 강아지 민돌이를 그려보겠습니다. 아래 사진을 보면서 그릴 건데요. 저는 보통 스케치북을 45도 정도로 세워놓고 그려서 그림이 약간 납작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보통 강아지 머리부터 그리는데요. 손에 힘을 빼고 덩어리를 표현해줍니다. 이렇게 눈이랑 코의 위치도 잡아주고요. 연필은 보통 연필 깍지에 끼워서 쓰는데요. 몽당 연필로 그릴 때 아주 편리합니다. 손에 끼고 있는 건 드로잉 장갑입니다. 사실 일반 목장갑에 엄지랑 집게손가락 부분을 잘라서 써도 좋습니다. 어쨌든 선이 번지지 않는 게 좋으니까요. 지금 그림은 크로키북에 그리고 있는데요. 사실 이면지나 포장지 위에 그려도 큰 상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리고 있는 강아지 민돌이는 나이가 6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어릴 때는 아주 통통하고 동글동글했는데 어느새 어른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기준선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고 그리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방금 그린 선을 그 다음 그릴 선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그리는 목 부분의 외곽선이 턱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걸 종이에 옮기는 건데요. 그림을 그리 잘 그리지 못하는 제 입장에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림은 손 훈련만큼 눈 훈련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만일 그림을 그리실 거라면 필기구도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집에 있는 필기구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 종이에 그릴 때는 2B 연필이나 아트펜 EF 같은 필기구를 사용합니다. 가끔씩 익숙하지 않은 필기구로 그려도 재미있을 겁니다. 앞다리를 그리고 있는데요. 이제 영상을 좀 빨리 돌려보겠습니다. 스케치 후에 위에 다른 펜으로 그릴 거라면 좀 다르겠지만 연필로만 그림을 마무리할 경우에는 힘 조절에 신경 써야 하는데요. 연필은 특히 힘 조절에 따라 엄청나게 다른 선이 나옵니다. 어쨌든 형태를 잡아주는 스케치에서는 힘을 빼고 아주 연한 선으로 그려줍니다. 저는 보통 모델 사진을 손에 들고 확대 축소를 반복하면서 그림과 사진을 계속 비교하며 그립니다. 이제 1차 스케치를 마치고 좀 더 진한 선으로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릴 때도 틀린 부분이 나오면 지우개로 수정해 줍니다. 아무래도 강아지의 매력 포인트는 눈이기 때문에 특히 신경을 쓰는데요. 민돌이는 눈에 있는 쌍꺼풀이 아주 돋보이는 강아지입니다. 미소를 띠고 있는 강아지의 표정은 언제 봐도 멋진 것 같아요. 털이 긴 강아지를 그릴 때는 특히 외곽선 쪽에 털을 잘 표현해줘야 하는데요. 조금 더 뾰족한 연필로 자세하게 그리는 게 좋습니다. 보통 그림을 그릴 때 미리 여러 개의 연필을 준비해 두는데 대개 연필심의 길이나 뾰족한 정도가 다른 걸로 두세 개 정도 준비합니다. 그림에서 강아지의 귀가 위로 솟아있는데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바람에 털이 날리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머리 아래의 털과 목걸이 쪽을 그리면서 또 다른 확실한 기준이 생겼는데요.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틀린 부분이. 가슴 쪽 덩어리가 너무 짧게 그려졌네요. 사진과 꼭 똑같이 그려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비율은 맞춰줘야 그럴듯해 보이기 때문에 그리면서 조금씩 수정을 하겠습니다. 가슴 덩어리를 좀 더 크게 하고 그에 맞춰서 다리도 그쳐줍니다. 다리가 길어져서 스케치북을 좀 넘어가게 됐네요.
이제 좀 그림이 맞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눈이 정확하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리다 보면 시야가 좁은 곳에 모아지기 때문에 나중에 전체를 보면 그림이 이상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에 그은 선을 그 다음 그을 선의 기준으로 삼는 건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뒷다리도 스케치북을 넘어갔습니다. 처음에 그림을 좀 더 작게 그렸어야 했는데 아쉽네요. 어쨌든 제가 그리고 알려드리는 그림은 대부분 좀 만화 같은 그림입니다. 눈이나 코도 실제처럼 그리지 않고 털의 표현도 그렇게 세밀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제 실력이 좋지 않기도 하고 실제와 너무 똑같이 그리는 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이런 연필 그림은 마치 미완성된 스케치처럼 거칠기까지 합니다. 그래도 그냥 재밌고 즐겁게 그리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이런 방법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연필은 참 멋진 도구인 것 같아요. 펜처럼 어렵지도 않고 따뜻하고 참으로 많은 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디지털 기기에서 연필 느낌을 표현하는 게 좀 힘들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이패드 프로와 애플 펜슬 그리고 프로 크리에이트라는 앱 조합이면 연필처럼 그리는 게 가능합니다. 물론 연습이 필요하겠지만요. 어쨌든 그림을 잘 그리는 방법은 매일 그리는 게 진리인 만큼 가능하면 크로키북이나 아이패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틈날 때마다 그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길을 다니시다가 그리고 싶은 동물이나 풍경을 보시면 스마트폰 등으로 찍어두셨다가 나중에 그리시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연필은 뭐 아무거나 상관없기는 한데 만화를 그리시는 분들은 보통 2B 정도를 사용합니다. 정식 미술 하시는 분들은 4B 계열을 많이 쓰시던데 만화를 그릴 때는 스케치 후에 펜터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잘 퍼지는 4B보다 2B 정도를 주로 씁니다. 2B로 그림 그리는 느낌도 나쁘지 않아요. 다만 연필로 그린 그림은 다 그린 다음에 정착극을 뿌려주는 게 좋겠죠. 연필선이 퍼져도 상관없다면 정착액 역시 필요 없겠지만 역시 선이 퍼져버리면 그림이 망가지니까요. 깔끔한 그림을 좋아하신다면 손에 장갑도 끼고 그림을 그릴 때 손 밑에 다른 종이를 받쳐서 최대한 선이 오염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림이 거의 완성되어 가는데요. 털의 표현을 좀 더 세밀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이 그림은 그냥 거칠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그림도 편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드디어 눈과 코를 그릴 차례입니다. 눈과 코는 상대적으로 진하게 칠해야 해서 연필로 그릴 경우에는 보통 마지막에 그립니다. 눈은 실제보다 좀 더 반짝반짝하고 색을 연하게 그리는 게 예뻐서 신경 써서 세밀하게 표현해 줍니다. 이 그림을 다 그리는데 23분 정도 걸렸는데요. 동물 박람회 같은 곳에서 그릴 때보다 훨씬 여유 있게 그린 것 같습니다. 그림을 받으려고 기다리는 분이 많으면 아무래도 속도가 중요하니까요. 이 그림은 완성 후에 정착액을 뿌리고 민돌이 보호자분께 갖다 드렸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게 훨씬 나으니까요. 다행히 굉장히 만족하신 것 같았는데요. 민돌이도 이 그림을 좋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림이 완성됐네요. 재미있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